주네. 드론 찍으면 진짜 멋있겠다. 그치? 캠핑장에 도착했습니다. 킹슬랜드. 킹슬랜드 맞지? 내려셔. 내려서 내가 열어야 돼? 저기 뭐 키가 여기 있잖아. 여기. 아니, 그 자, 오늘을 만나보겠습니다. Hello. How are you? Very good. And my name is Won Soo Chang and I booked for today one night camping. Yeah. You don't have any information? Yeah. 어우, 산이 되게 좋다. 딱. 아, 좋다. 해도 안 뜨고. 너무 좋은데? 눈 치면 참 쉽게 나오겠네. 비가 오네. 비가 무슨 비가? 내려. 저건 뭐야? 옷가방? 아, 침. 침낭하고. 아, 저기. 안 돌렸습니다. 자기가 좀 돌려주네. 미끄러워가지고 오일을 어쨌든.
15분간 마리네이트. 꼭 15분을 지켜야 돼. 연어, 저녁에는 연어 스테이크. 그리고 여러 가지 야채. 하고 분리를 좀 볼게. 달궈지면
많이 익혔나? 됐다. 좀 맛있다. 샐러드 뭐야, 이거? 아, 여기 캠핑장 이름이 킹슬랜드라는 캠핑장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한 1시간 반 차로 떨어진 곳에 있는 마운틴 마룬, 마룬 산 바로 앞에 있는 캠핑장인데요. 오늘 12월 연휴인데도 사람이 많이 있을 줄 알았는데 지금 저희밖에 없습니다. 이 넓은 캠핑장에. 아주 고즈넉하고 날씨도 지금 비가 올랑말랑 흐린 날씨도 좋습니다. 제가 딱 좋아하는 날씨. 혹시 밖에 나와서 캠핑할 때 먹는 음식은 정말 최고입니다. 브리즈번은 12월 크리스마스 이때쯤이 가장 더울 텐데 오늘은 정말 춥습니다. 비도 오고 그래서 가장 더울 텐데 막 가을 날씨처럼 춥습니다. 지금 이민 온 지 이제 12년째 이민 온 지 됐는데 저희가 캠핑을 그 1년 전부터 시작을 해서 작년 12월 31일 날 딱 첫 캠핑을 갔거든요. 그래서 딱 지금 1년 됐죠. 근데 이제 저희도 이민 와서 11년 만에 이제 캠핑을 갔고 주변에는 이제 한국 분들 많은데 사실 캠핑은 별로 안 가요. 한국에는 오히려 캠핑 붐이 불어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캠핑을 많이 가죠. 그러니까 이제 아무튼 여기가 호주가 우리가 알다시피 캠핑 천국의 그런 환경을 가졌잖아요. 근데 대부분 만끽을 못하고 있죠. 왜냐면은 그 호주의 캠핑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는 저희 같은 이제 4WD라이브 이제 하이 클리어런스 좀 높은 차들이 있어야 하거든요. 왜냐면은 대부분 이런 고즈넉한 완벽한 이제 그 자연 속에 우리들만 있는 그런 환경을 즐기기 위해서는 이제 비포장 굉장히 이제 길이 안 좋은 오프로드를 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좀 높은 차량들이 있어야 하죠. 그래서 쉽게 접근은 못해요. 그런 어떤 단점 때문에 일단은 주위가 너무 조용하고 애들이 없어요. 여기는 뭐 전기도 없지, 물도 없지, 화장실도 없지. 그러니까 아예 접근을 못하는 거죠. 갈 생각을 못하는 거지. 그런 단점 때문에 우리한테는 장점이 되는 거죠. 지금 시간이 7시 6분인데 이제 해가 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기 뒤로 지금 보이는 산이 마운틴 마룬이라고 되게 멋있죠? 구름이 걸쳐 있어서 지금 여기 넓은 공간에 지금 저희만 있습니다. 보시면은 사방이 지금 뚫려 있는 이제 캠핑 공간인데요. 아마 이게 지금 개인 사유지인데 저희만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넓은 곳에.
너무 좋은 깔끔하고 바닥 관리도 너무 잘 되어 있는 캠핑장입니다. 저희는 주로 이제 캠핑을 다닐 때 이렇게 그 차에 설치해 있는 저 보시면은 그 ARB 오닝 저 지붕을 이제 부착을 항상 하고 다니고 캠핑 올 때마다 저거 펼쳐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저희가 텐트가 다섯 개 있는데 그중 하나인 그 듀운 그 면 텐트인데 그 아주 그 좀 감성적이고 군용 텐트 느낌을 주는 그런 텐트입니다. 저희가 겨울에 스토브를 사용하려고 홀잭을 낸 그런 텐트이기도 하죠. 자, 차 이름이 뭐라고? 카모마일. 카모마일 차? 너무 맛있겠는데? 커피는 아침에 먹고 지금은 이제 티타임. 나중에 내가 다 듣게. 너무 따스코 좋네. 꼭 겨울 분위기다, 그렇지? 여름 같지가 않고. 점프를 봐도 또. 이거 뭐 장작이 있으니까 바람만 안 불면은 딱 좋은데 바람 불이니까 춥네. 저희 지금 두 부부는 이제 캠핑을 1박 2일로 왔고 집에는 교회 친구들을 초대해서 9명 지금 신나게 예. 놀고 있습니다. 일주일 뒤인가? 요나스 이제 먼저 금은 밝을 때 그때 한번 무게다가 해서 요나스 촬영을 해보자. 7일 날 신는다. 그래? 네. 가보자. 비가 안 오고 오늘도 아마 구름이 없었을 텐데 별 은하수가 엄청 잘 보일 텐데 아깝네. 발이 따뜻합니다. 지금 이제 이슬비가 빗발이 좀 날리고 있고 좀 몸은 추운데 발만 지금 엄청 뜨겁습니다. 좋은데요? 또 좋은데요? 날씨가 너무 추워서 지금 장작을 좀 더 구하러 가보겠습니다. 여기 사이트는 특이하게 이렇게 이제 간이 화장실하고 보시면은 예, 장작을 좀 여기 오너가 여기다가 보관을 해놓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은 마운틴 마루 하이크 등산 코스가 이쪽으로 쭉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장작을 여기 지금 떼기 좋은 장작들이 몇 개 있죠. 가지고 볼까요? 여기 웹사이트에서 안내를 할 때 톱을 꼭 가져오라고 그렇게 말을 해서 그 안내가 돼 있어서 제가 톱을 가져왔습니다. 이런 이제 좀 작은 것들은 바로 뗄 수 있는데 이런 것도 좀 긴 것들은 이제 좀 잘라서 써야겠죠? 지금 아직 여명이 남아있고 예, 하늘이 구름이 잔뜩 껴 있어요. 너무 좀 고즈넉하죠? 자, 아내가 부르네요. 가봅시다. 여기 있지? 양치질하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그 이렇게 나무를 떼고 있으면 장작 모닥불을 떼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뭐라고 할까 정말 그 빨간 불빛 너무 아름답죠? 그 냄새도 너무 좋고 또 지금 바람소리 때문에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아, 연기가. 연기도 냄새가 좋죠, 사실은. 이게 이제 바람 소리 때문에 지금 들리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장작 그 타는 소리, 그 있잖아요. 불꽃 튀는 소리. 너무 좋죠. 근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왜 우리는 대부분 장작을 떼고 있으면은 마음이 편안해지고,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너무 좋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예전에 유튜브에 한번 왜 우리는 그런 모닥불을 좋아하는가 방송을 본 적이 있거든요. 거기서 말하기를, 제 생각도 비슷한데, 우리가 우리 DNA 속에서는 먼 선조들이 몇십만 년, 또 더 멀리 가서 몇백만 년 전에는 이 불을 발견하고 나서 이 불이라는 것이 상징하는 것이 온 가족들이 모여서 따뜻하게, 그리고 맹수들로부터 보호받는 그런 분위기죠. 그리고 이 불을 이용해서 음식을 요리해서 먹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우리 DNA 속에 남아 있어서 본능적으로 좋아하게 된다는 거죠. 불을 보면은 우리가 그 안전함 또는 안락감, 포만감을 우리가 이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상당히 일리가 있죠. 저도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도 불맛 음식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특히 이제 숯불고기, 캠핑 와서 이제 대부분 삼겹살, 우리 쇠고기, 숯불고기를 많이 해먹죠. 그리고 이제 중국집에 짜장면이나 짬뽕, 불맛 나는 요리 너무 좋죠. 왜 불맛 나는 그 요리를 좋아할까? 그것도 같은 그런 어떤 원인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캠핑을 오면 사실 한국에는 대부분 한, 모르겠어요, 한 80-90%는 먹방인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이제 음식하는 과정, 먹는 과정, 그게 대부분인 것 같은데, 중요하죠, 먹는 게. 근데 이제 저는 호주에서 캠핑을 하면서 이 모닥불 그 옆에서 이렇게 차 한잔 하면서 이야기하면서, 또 여기에 요리를 하면서, 이게 상당히 더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아무튼 캠핑의 모닥불, 한국하고는 틀리게 호주는 이렇게 이제 땅 위에 돌들을 이렇게 둘러싸여 놓고 캠프파이어를 할 수 있게 해놨죠. 네, 너무 이제 이쁘고 감성적이고 또 실용적이기도 하고, 네,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코로나가 풀리면 호주에 한번 저한테 방문하셔서 같이 이렇게 야생의 이 캠핑을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귀뚜라미 소리도 들리고 바람 소리도 들리고. 정말 이거는 뭐 돈 주고 살 수 없는 그런 분위기죠. 뭐 어떤 주변 분들은 이제 호캉스라고 해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몸만 가서 편안하게 호텔에서 모든 거를 편안하게 손까딱 안 하고 즐기는 그런 어떤 휴가, 그게 진정한 휴가라고들 말하지만, 글쎄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좀 몸은 고되지만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벌판에 우리가 집도 짓고 부엌도 짓고 또 이렇게 이제 유리할 수 있는 주방도 짓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진정한 휴가죠. 호캉스 안 물었습니다. 이게 별 5개, 별 6개의 호텔이죠.
불이 끝내준다. 근데 여기는 지금 비가 와가지고 딴데 같으면은 이렇게 바람 불고 하면 불 못 되게 하잖아. 그때 우리 저기 투움바 거기는 워낙 갈대들이 많았어. 갈대. 여기도 아, 좀 그렇긴 한다. 응, 거기는 워낙 얇은 그런 것들이 엄청 많았어. 그리고 좀 가뭄, 그러니까 많이 말라 있었지. 지금은 젖어 있어서 괜찮아. 왜냐면은 이 정도면은 굉장히 위험하거든, 바람 불고. 장작 타는 소리가 너무 좋죠. 참 좋습니다. 참 좋습니다. 참 좋습니다. 마른 장작이 타면서 이제 잘 마를수록 소리가 더 많이 나. 그 교회 요즘 마이크가 그 소리 난다. 그 전기체 파리 잡는 전기체 소리. 그 왜 나지? 노이즈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그 또 그 소리야. 파리 잡는 전기체 소리.